이제 학교 가려고. 아빠 무슨 일 생겨서 전화한 거 아니지? 아니야, 그냥 갑자기 우리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걸었어. 바쁜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, 하나도 안 바빠.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. 병원 다녀왔어요, 아빠? 왜 안 가서 빨리 가라니까. 혈압 그냥 두는 거 아니야. 병원 가세요, 당장. 알았어, 갈게.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이 학교나 가. 날 추워? 따뜻하게 입고 와. 차 조심하고. 그래, 강의 잘하고 와. 우리 딸 화이팅! 우리 딸 걱정 안 하게 말 들어야지. 예, 들어오세요. 사준, 접니다. 아영이 아빠. 아, 예. 저 어제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. 어제는 어제고, 오늘 제가 상황이 좀 급해서 일단 앉겠습니다. 아, 예. 차 안 마셔도 됩니다. 지금 목에 뭐가 넘어갈 상태가 아닙니다, 제가. 어디 편찮으신데라도? 그게 아니라 당장 이자를 안 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말입니다. 뭐 저만 얻어 터지고 말면 상관없는데 아영이 회사로 쳐들어가겠다고 협박을 해서. 죄송하지만 천만 원만 융통해 주실 수 있어요? 거듭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좌번호. 에휴, 저희 집 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은서방이 맘 놓고 군복무를 할 텐데 아영이가 달리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유일한 낙이자 취미가 은서방 면회 가는 거라 괜히 또 군대 있는 사람 쳐들어가서 울기라도 하면 우리 은서방이 군복무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먹었어? 못 가는 거야. 고맙네. 버키, 어제 머리 아프다고 한 거 아무래도 차에 세게 부딪힌 거 같아. 그러니까 핸드백이 구명이었고 돈도 엉망이었고. 그러니까 네가 계속 전화해보고 병원 데려갈게. 그래. 그리고 아버지가 환갑되면 뭐라고 하셔도 알아서 할게. 걱정 마. 너 바쁘고 힘든데 자꾸 짐만 얹어주는 것 같아서 형이 할 말이 없다. 형, 형 군인이야. 군인이 집안일까지 다 챙기면 말이 안 되지. 그럼 형 넘고 간다. 잠깐만. 기차에서 먹어. 야, 형 더서 배불러. 나도 이 정도 권한은 있어. 받아, 얼른. 너 권력 남용이다, 이거. 은철형, 어디 가냐? 아빠 도시락 갖다 주라. 도시락은 왜 갑자기? 뭐 소풍 가신 데냐? 애정의 표시지. 삼촌한테도 애정 표시 좀 해줘라, 임마. 어제 고마웠어? 뭐 그 정도 가지고. 갔다 올게. 조심해서 잘 갔다가 위험한 데 들리지 말고 일찍 들어와. 우리 조카. 아이 기집애. 삼촌 귀한 거 알아가지고. 아싸. 그럼 매형이 그거 쓰지 말고 행주 빨아서 쓰라 그랬잖아.
네 매형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고 나는 미스코리아로 호강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네 매형 말을 들어야 되는데? 우리끼린 뻥까지 맙시다. 에? 미스코리아는 예선 끄트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였고 호강은 무슨 호강? 과수원이 우리 집 거였나? 주인 집 거였지? 병원 집엔 과수원 딸 미스코리아 출신 무용과 중퇴로 소개돼 있어. 입 조심해. 그럼 누나 2만 원만 줄게. 이분은 2만 원 더 얹었을 테니까 말 조심해. 미역이랑 애들한테도 다. 걱정하지 마. 어? 나는 뭐 정외과 중퇴로 안 돼 있나? 근데 저기 병원집 아들 거는 어떻게 된 거야? 끝난 거야? 내가 어제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. 어? 다 된 죽에 코를 빠뜨려도 유분수지. 어쩌다 그렇게 코는 걸고. 진짜. 애령이 병원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그 병원에서 코골이 수술해. 내가 그 결혼을 깨박친 것 같다니까. 진구 형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여? 아 심심해. 야 이 새끼야, 내가 나가기 싫어서 여기 갇혀 있겠냐? 카드 막혔지. 현금은 원래부터 안 주지. 어디서 돈을 만들어서 나가. 제 말고 대실레아 친구 드레메온 렐로 라피다멘트 말라 치카 누에 바델라 세뇨라 처음이야. 에이 진구 형, 리카르도 형이 나올 때 시간 하나 챙겨 들고 나오래. 아침마다 한대 신입생 들어온다고. 야 이 말코 같은 새끼야, 니들이 꼬셔서 시계 팔았다가 한 달 동안 차키 뺏긴 거 못 봤어? 차는 우리 엄마 명의로 돼 있는데 차를 어떻게 팔아? 이... 그 리카르도 새끼한테 전해 니 카드를 긁으려면 불러내라고. 끊어! 제 말고 이날 아침까지 개고아 밖에 수원에 좋은데 아샤 대샤 개고아 밖에 수원에 우유 내가 길다 바람이 너의 바람이 너 형을 내가 길다 바람이 형 제발 왜 얼마 뛰면 뽑았겠지? 진짜 예쁘다. 아, 이 불려시 같은 최마담녀 신입생 입학 정보도 안 주고 벗겨먹고 또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네. 아 진짜. 아 오늘 이 신입생들한테 존재감을 확실히 확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.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에 쳐가며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. 아! 야인은 연병. 누가 널 들어 야인 되랬어? 아버지 병원 물려받을 의사 되랬지? 아이고 엄마 기다리다 초조해서 그런 거 같고. 아버지 열받은 게 어느 정도야? 라이터불? 용광로? 화산 폭발? 이 꾸라질 놈아! 이 한심한 놈아! 돈이 모자라서 번듯한 사업을 못해. 머리가 모자라서 제대로 일을 못해. 세상 허구만한 일 중에 할 짓이 없어서 룸사롱 체인 사업을 하고 병실마다 깡패 새끼들이 쳐들어가서 원장 아들이 지들 구역 뺏었다 소리를 하게 해? 아 걔들이 그런 꼬장 부릴 줄 알았나? 이게 두부 먹다가 이빨 부러진 그런 경우라니까. 아, 이러니 용해서 개찬났다 소리를 듣지. 이러니. 아유. 차라리 길에다 돈을 뿌리지. 룸사랑 년들 빚이란 빚은 다 갚아주고 빌딩을 날려먹어. 이 친구 아유, 꼬마. 좀 그만 좀 때려. 멍들면 헬스 가서 쪽팔린단 말이야. 아이고. 쪽팔린 걸 아는 놈이 이런 거 사람이 이라고. 엄마. 네 엄마 사퇴하고 싶어. 그러면 이제 과거의 어머니. 이게 정말. 아,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결혼할게. 뭐? 엄마가 결혼하란 여자 아니 아버지가 마음에 들만한 며느리감이랑 결혼할게. 못 믿어? 그럼 구체적으로 나 걔 이름 뭐냐? 애령. 그래 은혜령이랑 결혼할게. 응? 어. 시간을 달라던 이유가 딴 놈이었니? 이거 270 있어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내가 이사장 딸 만났다고 해서
너도 해보겠다는 거야? 뭐야 지금? 난 지금 현경 씨랑 실랑이 하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. 어떤 놈 줄 건데? 뭐 하는 놈이길래 나 니네 대접해? 사이즈 있어요? 저희 매장엔 없고요. 본사 창고에 있는데 내일 받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주소 적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배송 좀 해주시겠어요? 그러세요. 미안, 몰랐어. 아, 요즘 니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야? 너 왜 갑자기 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집착을 해? 집착이 아니라 딸이 아빠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아빠 구두굽이 너무 낡아서 나 형규 씨랑 싸움할 여유 없어졌어. 아빠가 바라는 대로 얼른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고 그럴 거야. 그러니까 이사장 딸한테 마음 가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가. 홀가분하게. 얼마예요? 12만 8천 원입니다. 아, 저 이걸로 해주세요. 뭐 하는 거야? 내가 니네 아버지 구두 하나 사드리면 뭐가 어때서? 내가 살 거야. 아빠가 나 잘 키워주셔서 벌 수 있게 된 돈으로 내가 살 거야. 우리 아빠 구두. 진짜 말끝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빠. 니네 아버지가 나 싫대? 너 왜 갑자기 니네 아버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데? 나한테 묻지 말고 현교 씨가 생각해서 알아내. 답을 알면 우리한테 미래가 있는 거고 모르면 난 끝낼 거야. 입금이 잘못됐나요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남한텐 큰 돈을 보내고 우리 딸 소원은 수고했어요. 어 아빠야, 너 어디야? 나 아빠 자리에 앉아 있어. 회의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.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. 텔레파시가 통했네. 빨리 와. 여보세요? 어, 호령이야? 어떻게 전화 걸었어? 외근 중이라. 아영이랑 통화했는데 아빠가 그 집에 천만 원 보내줬다며. 아빠, 고맙고 면목 없는데 다신 돈 주지 마. 그 돈은 그냥 주는 걸로 알고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차려달랄 거야. 돈 주면은 이 집 여유 있구나, 더 졸라서 더 타나야겠다 하실 분들이야 사실은. 알았어, 이제 알았으니까 네 말 믿을게. 그러니까 괜히 바깥일 신경 쓰느라. 그래, 우리 아들 믿어. 어, 수고하고. 군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와. 그래, 제대하고 보자. 어? 동생한테 전화 왔어요. 5천만 원 들어왔더라. 노트북 가져가라. 죄송하고 고맙습니다. 얼른 월급 모아서. 천천히. 나중에. 미국 천 년이 다 된 거야. 그래서 뺑뺑 돌아서 언니하고 아빠 점심으로 싸운 도시락이 이제야 펼쳐지고 있다 이거지. 도시락을 먼저 먹을까? 백을 먼저 살까? 아, 딸이 손수 싼 도시락인데. 아빠! 진짜로? I love you! I love you! 나 진짜 사주는 거야? I wanna be your love. 사랑이 너라면 그 무엇도 바꾸고 싶지는 않은 내 안에 있는 널 보내면 후회할 거야. 여기 올 때까지는 아빠가 치고 했는데 이제는 아빠는 안 주기도 없네. 딸들 다 그래요.
회사 들어가 봐야 돼. 가. 백 사줘서 이제 아빠 소용없다 이거지? 그게 아니고 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였던 보라랑 종석이 좀 있으면 이리 올 거니까 일단 쥐 잡듯이 잡은 후에 백자랑을 해야지. 너 위험한데 갈 거야? 안 가, 안 가. 죽을 때까지 그 근처도 안 갈 거야. 아빠는 가볼까 싶은데. 거길 왜 가? 그 끔찍한데. 어제 도와줬던 청년들한테 인사도 못해서. 삼촌이 인사했대. 어떻게? 2만 원 줬대. 아, 정말 큰 인심 썼구나. 어. 그치. 삼촌한테 2만 원이 최건데. 아빠 전화. 회사에서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나 보다. 회사 번호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네. 여보세요? 네, 제가 은기환인데요. 어제 그랬던 건 맞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? 왜 그래, 아빠? 누군데? 그게 정말입니까? 그놈이 아빠한테 뒤집어 씌웠대? 정말 그 청년이 그 최덕기라는 청년이 죽었습니까?